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이요? 네. 뭐야? 배신을 하려면 좀 애매하게 해야 된다? 어? 어? 뭔 소리지? 왜? 이러면은 제가 강의한 게 한 시간 다 말아먹잖아. 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교훈이 나왔어. 아니, 다른 조용히 다른 조용히 편집점 잡아야 되니까.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 피셜 그놈 72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자, 저희는 사연을 다루지 않으니까 저희 쪽으로 메일이 오진 않거든요. 근데 메일이 하나 왔어요.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네.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울한 시절 독립운동가만큼 대단한 활약을 펼친 분인데 그분 덕에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미술교과서 사진 절반 이상이 채워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세요. 간송 전형필입니다. 제가 간송 박물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이런 인물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역사는 피셜 그놈에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자, 메일을 한 통 보내주셨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 호기심이 좀 가는 사람, 좀 까줬으면 하는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 맞는다 싶으면 또 다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잘 몰라서, 그래서 간송 전형필 선생님. 네. 예전에 독서 모임에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한번 다뤘었는데, 책 표지가 아마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맞습니다. 네. 있는 찍은 사진인데, 그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문화재들, 네.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의 자비를 털어서 구했죠. 그래서 간송 박물관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네. 우리가 국사책에서 봤던 여러 작품 중에 몇 점이 전형필 선생님 직접 가져왔었어. 보물이 많죠. 이분은 자비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자비라고 하려면 원래 그 자기가 번 돈이어야 되잖아요. 네. 집안 돈이. 이분은 집안 돈이. 아, 기둥뿌리를.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 거의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렇죠. 부자.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때 조선. 오. 그때 그 집이 종로. 지금 우리가 제일 비싼 데라 그러면 뭐 한남동 아니면 이제 강남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50평, 60평대 아파트 지금 그런 동네 그런 집이라 그러면 이제 종로에 있는 집이거든요. 네. 이때 99칸. 아, 99칸이요? 네. 종로 한가운데에 99칸짜리 집. 그런 집안입니다. 엄청난 집안이고요. 네. 돈이 뭐 그걸 근데 거의 다 쓰셨어요. 집안 돈을? 네, 거의.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랑 형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윗대에. 네. 근데 그 형제분들이 다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졌던 재산이 네. 전형필 선생님 때 한 번에 다 와요. 다 와. 본인한테. 그래서 그걸 다 쓰셨죠.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행이죠. 아, 정말 네, 다행이네요. 왜냐면 형제들이 받아갈 돈이 있었는데 그걸 끌어다가 하신 건 아니었구나. 그럼 칼군이 나거든요. 집안에 한 분만 딱 남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의지로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대단하시다. 구해온 것 중에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건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그거를 자비로 구해오셨습니다. 이때 또 10,000원으로. 이때 돈 10,000원이요? 네. 지금으로도 한번 얻으면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억까지는 안 되는데 그 정도 굉장히 큰 돈이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네. 그때 당시로 하면 뭐 집 몇 채 값이죠. 빌딩 한 채 값인 거죠. 그거 들고 그냥 사세요 바로. 그게 없어졌으면 한글 연구는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나중에 하나 더 발견이 되긴 네. 하는데 네. 요때 해가지고 딱 구하셔가지고 한글 연구 한글 자체가 우리가 존재를 모를 수 있는 네. 상황이었고 그분은 개인적인 신념, 역사 의식 같은 것들이 있으셨죠. 발로가 기본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유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대요. 옛날 뭐 조선
고려 때 어떤 그런 미술품 네네. 이런 거의 가치들에 대해서 아, 기본적으로 이런 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약간 그 요새 말로 오타쿠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일본 말이라 좀 불편하고 아. 진짜 그 매니아. 또 영어잖아. 아, 예.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진심이었다. 아, 진심이었다. 문화재의 진심이었던 사람. 아, 진심이셨던 아. 분이죠. 예, 네, 진심이었던 분이. 역시 창세기가 쉬다 와가지고 잘 돌아가네. 지금 아, 네. 찾아보면 네. 간송 전형필이라든지 국보라 검색하시면 우리가 이름은 모르는데 한 번씩 봤을 때 아,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구해 왔었던 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고가 네. 제일 크죠. 제일 큰데 아, 제일이라 네. 그러면 좀 그런가? 왜냐면 그게 있기 때문에 리움이랑 포함 이런 포함이 네. 있어가지고 네. 이건희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다음으로는 하여튼 관송미술관이 가장 많을 겁니다. 식민지 시기에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이 미약하고 네. 그냥 어디가 그냥 갔다가 팔아먹고 일본으로 반출되고 일본에 거의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알아서 그냥 다 챙겨두고 뭐 이런 사람 이런 것이 안타깝고 뭐 훼손되고 뭐 소실되는 거는 흔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네. 사제를 들여서 다 모아갖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박물관의 상당수를 채우게 된 네. 미술관이 유료 아닌가요? 간송 미술관이요? 네. 유료인가요? 아니에요? 유료인가 모르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를 자기의 이제 사재를 털어서 구입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다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간송 미술관이 보면은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허름합니다. 굉장히 허름하고 가을 봄 가을에밖에 안 열어요. 네. 여름 겨울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뭐 지금 우리가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리움이나 이런 데를 가면 네. 전시실 안에 뭐 온도 습도 이렇게 다 맞춰지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365일 개방이 네.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 때 이런 데 답사를 가게 되면은 다들 깜짝 놀랍니다. 뭐 이게 여기가 간송미술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은 그냥 딱 정말 최소한의 시기 딱 열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에만 딱 열어주고 그 구경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자녀였다면 자랑스러우면서도 밤에 술은 많이 먹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 그분의 자녀였다면 만약에 그 재산을 그냥 나한테 물려줬으면 맞아. 문화재 한 점씩 보면서 용산의 한 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네. 실제로 그 정도 가격 되니까 근데 제일 그게 전쟁을 겪었죠. 쿠데타도 몇 번 있었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둑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때문에 그걸 다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엄청 이 수십 년의 네. 세월을 일일이 다 애지중지 다 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건 진짜 고마운 일입니다. 네. 우리 그 간송 전형필 선생님도 좋은 뜻을 갖고 이렇게 하셨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 그냥 그 반가열의 사유상 같은 거 보면 그걸 안 보이고 그 뒤에 슈퍼카가 이렇게 그건 슈퍼카도 수십 대죠. 그 정도 급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면 맥나렌 사장 와서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 하나 있는 국보 같은 거니까. 국보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평범한 사람이면은 이어 나오기도 쉽지 않고 제 머릿속에는 이건 영입 인사감이다. 그런 생각이. 간송필 간송으로 가는데 후예다. 충분하죠. 국보를 지키든 나라를 지키겠다. 이게 나 출발 선언을 할 수 있는. 괜찮다. 근데 영입 인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오창석이라 저한테 메리트가 있지 않네요. 네, 자기네 집 재산도 그냥 말아먹었는데 아버지 퇴직금도 그냥 네. 자기 개인적으로 아버지 아직 일하십니다. 조금 더 일하실 쉬셔야 되는데 네. 네. 그걸로 문화재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막 허공에 뿌렸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저희 역사의 피셜 그놈 하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간송 전현필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토크로 넘어가보죠. 더 많은 똥을 만날 수 있도록 110% 증량된 업그레이드 제품이 M장기의 광고 덕분에 런칭이 잘 됐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정직한 약속 불만족 시
100%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35년간 똥 연구, 차전자피 식이섬유 부분 국내 생산 매출 2년 연속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5월 3일을 똥의 날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똥기사몰 총 구매 고객 중 68.6%인 3분의 2 이상이 재구매 고객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장기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똥기사몰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쾌변앤허이버슬림 8글자 입력하시면 전 품목 5% 할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똥기사몰에서 첫 구매하시는 고객에 한해 9,900원 상당의 6포 체험분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한 포, 취침 전에 한 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행복한 마무리는 똥싸다 기절한 몰인 똥기사몰 검색해 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왜요? 가영 씨. 아, 제가 화이버슬림을 이제 종종 먹는데 네. 진짜 똥의 진심이라고 느끼는 게 그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 똥의 퀄리티가 높아져. 아, 배변. 아, 중요합니다. 네. 아, 변 상태가 네. 너무 묽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제 나오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스무스하죠. 그죠? 네. 진짜 스무스하고 뭔가 그 충만감이 차오르는 그런 매력. 완벽하게 비워냈다라는 네. 그 충만감이 맞아요. 있죠. 네. 네. 충만감은 아니 충만감은 가득 찬 느낌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충빈감이라 그래야 되나 완벽하게 비워낸 느낌 충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슥 빠져나가거든요. 진짜. 예.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요것만 드신다고 될 게 아니라 물을 꼭 많이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똥기사몰의 K푸드 화이버 슬림이었습니다. 네, 출출한 밤 급 땡기는 야식, 칼로리 탄수화물 나트륨이 걱정되시나요? 체중 관리와 식단 조절에 맛있는 건강한 먹거리까지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 라면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야식을 즐기세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59칼로리, 칼로리 걱정은 노!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은 기존의 곤약면과는 다르게 면의 단백질과 효소를 함유하여 서걱서걱한 식감이 아닌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로 개선했습니다. 라면 하면 또 국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일반 라면에 비해서 나트륨은 2분의 1, 탄수화물은 6분의 1로 매우 낮지만 신선한 쇠고기와 갖은 채소로 기름진 맛이 아니라 깔끔한 국물 맛을 자랑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찾으신다면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을 기억해주세요. 매운맛, 순한맛, 얼큰한 김치맛, 짜장면, 비빔면 다섯 가지 맛이 준비되어 있고요. 10개 세트 41,000원에서 21% 할인된 41,000원 아닙니다. 32,000원으로 가격 할인도 진행 중입니다. 역사 대피셜 그놈 광고 기념으로 10개 세트 구매하시고 메모란에 M장기획 쭉쭉 잘나가 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라면 또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 N 검색하시거나 댓글에 구매 링크로 들어와주세요. 네, 저 앞에 보시면 요 종류별로 좀 준비해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또 주시나요? 네. 어, 가져가서 드셔 보세요. 네. 돈 주고 사 먹어. 어? 돈 못 버는데도 아니면서 저 여기서 제일 잘 벌면서 순한 맛. 어. 네. 그리고 여름철에는 매콤새콤 비빔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네. 비벼 먹기도 쉽고 되게 네.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한 팩씩 들고 다니셔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 라면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맛으로 맞아요. 맵찔이 내가 좀 맵찔이다 하시는 분들은 순한 맛으로 드시면 되는데 국물이 훨씬 더 깔끔해요. 면은 훨씬 더 꼬들하고 자, 꼭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밤에 진짜 너무 라면이 먹고 싶은데 진짜 라면 먹기에는 너무 다음날 속도 부대끼고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을 때 편한 마음으로 드세요. 아, 깔끔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아, 너무 부대끼더라고요. 밀가루 이런 거 먹고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안 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화가 나요. 내가 왜 어제 못 참았지? 와, 똑같네. 뭐 이런 거? 아, 그냥 참을 걸. 요거 먹고 자면은 그런 거는 확실히 덜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네. 밤에 라면 먹으면 다음 날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그쵸. 만인 공통입니다. 자, 그런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해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 라면 그녀의 라이프엔 검색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프닝 때 했던 이야기랑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야기. 네. 나라를 팔아 가문을 세운 홍간에. 아, 홍씨. 어디라고? 홍씨예요. 네, 홍간에. 네. 홍간에. 아, 우리 아.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실 텐데. 아, 이분은 이 분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 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역적인가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까지 그냥 혹시 그분 남양홍 씨인가요? 어, 아닐 거예요. 이거 아예 지금은 이제 중국 이때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네. 아예 이제 그쪽이랑은 상관이 없을 때 한번 알아봐야 네.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성 산 겁니다. 아. 김이방 비싸 가지고 염가로 홍을 산 겁니다. 아. 어. 어, 남영 씨 맞나? 진짜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 네, 네, 네. 어, 여기 대대로 나라를 팔아먹었고요. 팔아먹은 게 아니라 어, 아마 뭐 일제 시대에 그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어떤 친일파들 다 합쳐도 네. 아, 요 그 부자만큼 안 될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홍보권 홍차구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 부자요? 겁니다. 부자가 해먹은 거야? 네. 아빠와 아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몽 네. 그 이전까지는 이제 대몽항쟁기라고 불리는 시기 네. 원간섭기. 이라고도 불리는 고려 네 그렇죠 고려 시절인데요 저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박가영 아나운서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짝이라도 네. 하고 저희 뭐 참고를 하시려면 공민왕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공민왕 편에서 살짝 저희가 다루기는 했는데 네.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몽고 반점 몽골이죠. 저 상상지도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뭐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몽고 반점하고 자기 그래서 뭐라고? 몽고 반점? 실제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네. 아 근데 맞지 않나요? 뭐 그런 설이 있겠죠. 뭐, 네. 뭐 그게 정확한. 아, 무전적으로 몽고피가 섞여서 생긴 게 몽고 반점이다. 뭐 이렇게. 되나? 네. 생물학적인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뭐 진짜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몽골 용어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몽골, 몽고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따라주는 게 사실 좋잖아요. 네. 그럼 몽골입니다. 몽골. 몽골. 아. 몽골을 한자로 표기했을 때 이제 몽고라고 네. 이제 보통 표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아. 옛날에 우리 그냥 몽고라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사실 잘못된 표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몽골 시대적인 거죠. 네. 그들은 몽골. 그럼 몽골 반점이 맞다고 또. 그래. 아. 야, 왜 이렇게 집착하냐 반점에. 너 크게 있어? 어디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몽골의 유산이 많아요. 이 시기가 그래도. 한 근 100년 정도가 이어지니까 대몽항쟁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원간섭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100년을 넘죠. 1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 마산이 굉장히 그걸 네. 크게 받았어요. 마산이 마산이라는 지명 자체가 네. 그 이제 몽골과 고려의 연합. 군이 네. 일본으로 건너갈 원정, 때 예. 거기에 이제 말 세워두는 그러니까 말마자의 산 세워뒀다 그래서 마산이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네네. 아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거기 그래서 마산에 가면은 그 몽골과 관련된 그 유적지들이 많아요. 네. 거기 세워뒀었던 데들도 있고 그 간장 이름도 그 몽고 간장. 몽고 간장. 그 마산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명과 관련돼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소주. 소주 몽골에서 들어와서 저번에 저희가 말했었던 네. 거죠. 아니 근데 몽고 반점은 비웃으시고 왜 몽고 간장에 다 진지하게 아니 몽고 반점은 제가 명확히 실질적이게 생물학적으로 진짜 그게 아, 몽고 간장 유전학적으로 근데... 제가 유전학적 공개는 아니니까요. 네. 네. 아니 여기 맥락이 있었잖아. 네. 마산에 네. 몽고와 이렇게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간장도 몽고 간장 유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너 간장 그냥 엉덩이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몽고 반점이라 그러시면 실제 보여주면 제가... 저희가 계속 맥락이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 뭐냐 미국 이름의 몽고메리도 그때 몽고 피가 섞여가지고 생긴 성이다. 몽골메리였어. 투자 전문가 찰리 몽고. 찰리 몽골이겠지. 찰리 몽고. 다른 거고요. 그건 네. 전혀 전 뭐 유전학적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결혼식 때 연지곤지 찍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이때 몽골. 때 결혼 문화가 조금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네. 그만큼 하여튼 인연이 굉장히 깊죠 네. 당연히 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이 시기를 바라볼 때 네. 저희가 항상 뭔가 대몽항쟁에서 지고 고려의 왕실이 몽골 쪽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해서 부마가 되고 굉장히 네. 치욕적인
마치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것 마냥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인식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아 이때 몽골 휘하에 없었던 나라가 더 없어요. 특히 유라시아 이 땅에서 네. 전무후무한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맞서서 30년 싸우거든요. 네. 네. 대몽항쟁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지만 네. 어쨌든 30년 동안 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외교도 하거든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고려의 왕실과 몽골의 왕실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고려는 최선의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모든 면에서 네. 30년 동안도 정말 잘 싸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선악과 선한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왕정복고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왕실이 선이 되고 무인집권자들이 악이 되느냐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그런 거는 없어요. 이때 당시에 주전파라고 불렸었던 애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네. 거고 화해를 하자라고 하는 왕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건데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강화도 천도 네. 이 과정에서 강화도 천도를 하고 여기서 그 무인집권자들이 호의호식만 네.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도 또 않습니다. 네.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처인성에서는 살리타이 네. 유시에 맞아가지고 살리타이 대단한 장수잖아요. 네. 이 사람 대단한 장수거든요. 우리 네. 입장에서 말고 네네. 몽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대장군이에요. 엄청난 장군인데 천성에서 활 맞고 죽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잘 싸워요. 그리고 살리타이가 죽은 다음에는 또 주전파들이 확 뜹니다. 이겼잖아요. 네. 야, 우리 안 된다며 니네 야 강화하자더니 안 된다며 우리 이기잖아.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여섯 차례 침략하는 동안 매일같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뜨면 또 싸웠다가 하다가 그다음에 한번 또 불리한 입장이 되면 외교를 하기도 하고 네. 그 가운데서 또 우연한 그 어떤 그런 기회였었죠.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몽골의 쿠빌라이라고 하는 네. 아직 칸으로 오르지 못했었던 네. 예비 후보와 고려의 그 왕자가 태자죠 이때는 네. 태자가 우연히 우연인지 뭐 기획된 네. 건지 모르겠지만 중원 땅에서 만나게 되면서 관계를 네. 맺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강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네.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건 다룬 적이 있죠. 자세하게.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공민왕 편 앞부분을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순전히 박가영을 위해서 설명한 거죠. 네네. 괜찮은데? 뭐 다 알아? 아니요. 몽고 반점이나 뭔지 알아봐. 몽고 반점도 이게 또 오해에서 비롯된 거네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죠. 동양인 몸에 네. 몽고 반점이 있는 걸 보고 그때 당시 동양인들은 다 몽골 사람이라는 그렇지, 네.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제 몽골로이드라고 그 피부 타입을 몽골로이드라고 명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몽골로이드에서 몽고 반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금방 찾아보고 되게 본인이 아는 양 잘 얘기하시네. 팩트 체크를 해도 나가 해줘도 그게 역할 쟤 뭐 하자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 그게 역할이죠. 네가 만들어놨지 지금 한 거 아니야. 제가 못 보는 쟤네 얘가 거기서 몽골반주 이랬을 때 제가 그것도 빨려가지고 얘 그렇죠라고 해서 어쩔 뻔했습니까? 그럼 욕을 네가 다 먹, 태백이는 다 먹는 거죠. 근데 설명하지 말고 그냥 바깥에 욕 다 먹기로 놔둘 걸 그냥. 나 방금 표정의 변화가 너무 버라이어티에서 진짜 어이없네. 아, 나 진짜 간만에 진짜 빡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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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몽골과 이제 고려 왕실이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전쟁을 하자고 했었던 데 사람들도 이제 분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몽 연합군 이제 형성이 되고 그들과 최후까지 싸우자라고 했었던 이제 그 무신집권기 시절에 힘을 키웠었던 이제 삼별초가 전쟁을 하다가 그것도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네. 겁니다. 요때 이야기입니다. 요때 이야기예요. 요때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이제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관계와 그 안에서의 정치 변동에서 근데 절대적인 악이 있어서.
아, 네, 절대적인 그 악입니다. 아, 이 혼간에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이 혼간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의 가문의 영광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한국 사람 정치인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저는 지금 문제되는 정치인들 중에도 일말에 네. 누구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 누구든 아니, 머릿속에 있는 누구 말 안 할 겁니다. 그 누구든 일말에 나라를 위한 걱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네. 나라를 이렇게 해라 그분도. 이렇게 한번 바꾸. 그분이 누군지 아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분은 누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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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모르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군데요? 세 글자 이야기해 주세요. 세 글자 두 글자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가문은 아무리 살펴봐도 아.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뭐 나라 돈으로 집 앞까지 가는 도로 같은 거 놓고 그랬나요?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더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집은. 그런 종의 그냥 뭐 죽입니다, 그냥. 네, 엄청난 사륙을 하고 거의 뭐 갖다 바치죠. 거기에 대의나 공적인 목적은 1도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몽고 일반 백성들이 네. 몽고에 투항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경계인, 네. 변경인, 변경인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평안도 뭐 함경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제 지금 고려의 국경에 있는 사람 당신은 양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가령 뭐 지금의 네. 지금의 국경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때 당시에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좀 그렇죠.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리적인 건 좀 아닐 것 네. 같다는 느낌. 뭐 선으로 그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어져 있긴 그어져 있어요. 강이나 뭐 산 정도겠죠. 그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는 하지만 네. 소통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지금처럼 국경선 딱 여권 이런 건 아닌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그레이션도 없고 네. 또 영 그 굳이 왜 영어로? 아니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이거는 출입국 심사. 네, 출입국 심사. 뭐 그런 게 없던 이 시절에 이 변경민들의 삶을 저희가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태평 성대 때 네. 그냥 태평했을 땐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네. 난 고려인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 지금 전쟁이 계속적으로 발발하고 특히 그렇게 되면 이 변경이 전장이 되는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장기화되는 이 속에 이 변경민들의 삶을 우리가 그냥 배신자다라고 그냥 낙인 찍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려 조정이라고 하는 고려의 네. 조정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 왕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인 집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들은 어쨌든 항전을 하기로 한 거죠. 항전을 하기로 하고 강화도로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도 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주전파들이 싸우자라고 한 거 다 이유가 있지만 변경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챙겨주기보다는 사실상 버렸다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든단 말이죠. 네. 그럼 이들은 누구한테 의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들의 삶만 놓고 봤을 때. 몽골. 그걸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몽골 쪽도 있겠고 네. 거란 쪽이 가까우면 거란 쪽도 뭐 했겠고 네. 그러면 몽고 쪽이라고 하면 몽고 복장을 좀 하고 거란 쪽도 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난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디 한 곳에 확실하게 소속됐다는 네. 소속감 같은 것 자체가 원래 없었을 수 있다. 있었겠지만 약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네. 나라에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쉽게 다른 곳으로 이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 삶이에요. 네. 나 특히나 사실 그 변경민들은 이 대몽 항쟁기라고 불리는 이 30년간의 전쟁 이전부터 거란족들과의 전투나 여진족들과의 전투가 굉장히 잦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가 더 쉬웠던 거죠. 근데 이런 소문이 돌아요. 몽골은 오랑캐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사납다. 이게 사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있었던 변경민들 입장에서는 몽골한테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네. 다 죽는 거예요. 제일 세니까. 네. 여기서 갑자기
칼 들고 싸웠다가 어떠한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개경에 있어야 할 그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에 들어가 있고 전투는 벌어졌고 몽골군은 오고 있고 이 상황. 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 홍보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도 나쁜 놈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투몽이야. 이걸 보통 투몽이라 그러거든요. 아, 이 새끼는 투몽이 아니에요. 투몽이 아닙니다. 왜 특히나 이 사람은 홍보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인주 그러니까 서북방의 변경민이에요. 서북방 변경민인데 애초에 고려에서 그쪽 책임자로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었네요. 공무원이죠. 그렇죠. 근데 몽골군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침입을 한다라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 인주 지역의 책임자였던 홍보건의 집안에다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바로 투모입니다. 위에서 뭐 지시가 떨어졌는데 바로 1500호의 해당 지역 고려 백성들을 이끌고 몽골에 투항을 하는 거죠. 자기 관리 하에 있던 주민들까지 다 데리고 요때 이제 아빠 홍보건의 아빠도 같이 이제 투항을 하는데 홍보건의 나이가 한 26살 정도였을 걸로 이제 보여져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마 이때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갔고 이때부터 사실 명확하게 선택을 한 거죠. 명확하게 선택을 하고 내가 아예 몽골 쪽으로 돌아섰으니 보통 투몽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눈치 봐야 되잖아요. 뭐 잘한 짓은 아니니까. 이방인입니다. 어. 아, 이게 잘했냐 못했냐를 보기보다는 이방인이니까. 네. 그 투몽한 그 투항한 그 곳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 넘어왔다라고만 보여지기가 힘들잖아요. 의심하겠지 처음에는. 네, 의심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거든요. 관리도 돈입니다. 돈 들어가지. 네, 돈 들어가는 행위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용히 있어요. 농사지으라고 하면 농사짓는다거나 그러거든요. 이 새끼는 그런 게 아니죠. 바로 향도로 돌변합니다. 향도. 향도. 향도가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이제 길잡이가. 길잡이. 일로 가면 지름길입니다. 야, 적극적. 아니, 적극으로 돌아서. 적극적 거죠. 협조 상태에 있었구나.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 침몽. 그러면서 이제 2차 침입 때부터. 이 1차 침입 때는 이제 아버지가 같이 가고 2차 침입 때부터는 이제 홍보건이 본격적으로 가는데 살리타이랑 같이 가요. 살리타. 야, 그 사이에 일촌을 맺었군요. 살리타이랑 같이 갑니다. 살리타이랑 같이 갔는데 살리타이가 죽었잖아요. 네. 살리타이가 처인성에서 유시에 맞아 죽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몽골군에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이 이끄는 사람이 돼버린. 원래 대장이 죽어버렸으니까. 네. 뭐 대장이랑 직함이 있거나 그렇진 않는데 어쨌든 총대장이 죽었잖아요. 그럼 막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살리타이트 진짜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리하는 숫자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서경에다가 진을 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부터는 이제 외교예요. 이제 전쟁 중인데 어쨌든 총사령관은 죽었고 그 가운데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서경에 홍보건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때 고려 조정에서 대충 눈치를 채요. 저 새끼 옛날에 인주에 있던 그 새끼 아니야? 이런 이제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서경에 사실상 서경에서의 주둔권을 줘요. 네. 고려 조정에서도. 고려 조정에서도 주고 한번 회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한때 우리 편이었으니까 우리 사람이었으니까 씨알을 먹히겠지라고 생각했지. 네, 그리고 고려는 원래가 예전부터 외교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쓱 한번 던지는 거죠. 네. 야, 네가 서경 우리가 거기 너 관할할 수 있게 해줄라니까는 나는 받아볼래?라고 하는데 이때 명확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걸 회유하러 온 사람을 죽여요. 죽인다고요? 네, 그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 말은 이 사람은 명확하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난 이제 몽골 사람. 그러니까 위에 몽골 중심부에 시그널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네. 나는 확실한 몽골 사람이라는 거를. 이게 보통 아까 말했던 거죠. 투몽했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투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보통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변경이나 제가 특징을 얘기해 줬지만 고려인으로서 산 세월들도 있고 일단 말이 고려 말인데
기우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 홍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명확합니다. 바로 죽이고 네. 나는 몽골인이야. 라고 하는 걸 이제 명확하게 선택이 뭘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세상은 몽고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 그러기가 쉽죠. 왜냐하면은 살리타이랑 같이 갔다니까. 이거는 이제 못 이겨. 살리타이의 전공을 듣고. 네. 그다음에 그 사이는 막 그랬던 거죠. 그 몽골 군들이랑 같이 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전 세계를 누빈 살리타이를 얘기를 듣고. 그럼 그 뭐 몽골 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이 사람은 옆에서 다. 본 거죠. 네. 니네가 강화도에 아무리 있어봐 결국은 니네 무너진다 라고 하는 명확한 배팅을 명확한 배팅 원래 그 진영 옮겨 다닌 사람도 정당 옮기면 제일 세게 하거든요. 제일 앞으로 난 완벽하게 변했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그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선전용으로 써먹기도 너무 좋잖아. 그렇죠. 이 고려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지금 몽골을 맞습니다.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다. 우리가 한산 보면서도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항해가 열심히 싸우면 야 이놈도 조선에 조선을 위해서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일단 살리타이를 죽였잖아요.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자신감이 막 엄청 날 때예요. 네. 그래서 서경을 공격합니다. 고려가. 그래서 같이 있었던 피련보라는 사람은 잡혀가지고 허리가 잘려요. 아 배신자니까. 허리가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네. 그리고 홍보건이 그걸 딱 보고 도망가죠. 홍보건은 무사히 네. 네, 무사히 몽골로 도망을 갑니다. 네. 도망을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고려가 있고 고려 안쪽에서는 이미 다 아 이것도 지금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몽골은요 네. 지금 고려하고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일대 다예요. 다 일대 다 여진 거란 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싹 다 서쪽 남쪽 뭐 다 다 전쟁 중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동쪽도 전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여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이미 누구냐면 고려에서 투몽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 변경민들이랑 고려에서 이제 전쟁하면서 또 포로들 잡아보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고려 위쪽에 있는 이 요동 지방, 네. 요양 지방에 살아가요. 여기에 있는 고려인들. 네. 투몽한 고려인들 혹은 포로로 잡혀온 고려인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 홍보관한테 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걸 이제 보면 미친 놈이에요. 그냥 포로로 잡아온 애들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니, 개인적 이득을 얻은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뭐 사실상 자기가 왕이 될 그 지역을 관할할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상 총독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일제 강점기 때도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조선인 순사들이었다고 하잖아요. 더 잔인하게 굴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고려랑 몽골이 전쟁하는 게 이 사람은 노다지예요. 아, 전쟁을 계속 해야 됩니다. 포로 잡아오고 팔고 넘어오는. 그렇게 투몽해오나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네. 그다음 그 사람들을 농사시켜요. 농사를 짓게 합니다. 아, 자기 노동력으로 또 이용해? 네. 아, 근데 자기 노동력이라기보다는 몽골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은 넘어와서 농사 짓 자기 농장 좋아요. 자기 농사거든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홍보건이 너무 잘해요. 왜 원래 농사 짓던 원래 그 인주 지역에서 농사 짓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인력 관리를 그때부터 했었고 네네네네. 그런 그 원사나 고려사에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솔선하여 기부하였다. 그게 딱 명확한 네. 그런 거죠. 근데 하나 일이 생깁니다. 홍보건한테 사건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홍보건이 지금 고려인들을 관리하는 총독 같은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위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조금 고려와 그 몽골 사이에 전쟁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 외교가 계속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네.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몽골은 원래 누군가와 전쟁을 하거나 거기서 승전국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왕을 보고 직접 뭐라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대장끼리 만나야 됩니다. 그게 외교예요. 대장이 대장을 만나야 항복을 하든 뭘 하든 외교를 하든 대장이 대장을 만나야 돼. 네. 그래서 니네가 이제 몽골이 고려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니네가 우리랑 뭔가 협상을 하건 네. 아니면 뭐 강화를 하건 뭘 하건 일단 왕을 데리고 와.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그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중원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맺을 때 왕이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왕이 황제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제 사신들이 다 네. 밑에 입조. 입조를 하더라도 왕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왕의 네. 동생이나 아니면 네. 왕의 아들이나. 왕의 동생이나 그런 경우도 진짜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보통 그냥 사신이 가는 거죠. 사신이. 그런데 자꾸 왕을 오라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 평 보도도 또 못한 이상한 외교인데 그냥 안 보내요. 왕을 안 보내는데 사기를 네. 칩니다. 고려에서. 어떻게 사기를 쳐요? 왕자입니다 하고 보내는데 왕자가 아니었어. 왕자의 노비였어? 아니. 왕족이긴 했어요. 네. 왕족이긴 했는데 왕씨는 왕씨지 그래도. 왕준이라고 왕계 왕 아마 현종의 무슨 왕족이긴 하나. 왕족인데 네. 굉장히 먼 왕족이에요. 왕자가 아니에요. 발음을 좀 흘려서 보내면 왕자입니다. 네. 제가 바로 고려의 왕자입니다. 거짓말 한 적은 없다고 볼게. 왕준이래요. 근데 계속 약간 그 발음이 이렇게 뭉개지는 척을 해야지. 이 사람 계속 왕 조심나 이렇게 왜? 비슷하게 해요. 근데 진짜로 야 수준이 오창석이었구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서로라기보다는 몽골이 고려를 잘 몰라요. 그렇죠. 몽골이 고려를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막 몽골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는 그런 게 기록에 다 나오거든요. 네. 원사나 고려사에 그러면 니네 군권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 지금 뭐 최우였으니까 최우인데요라고 하면 최우를 뭐라고 불러라고 하면 좀 그때 뭐 이렇게 직책을 말해줬겠죠. 막 그러면 막 그래 대망리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고구려 때 그 영계소문 직함이거든요. 영계소문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걔가 군권을 갖고 있었다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역사서에 대충 본 거지. 당서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막 그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와가지고 여기가 그 유명한 한양입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리스펙이 없었겠지. 그렇기도 하고. 고려 따위가 우리가 뭐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러기에는 고려가 진짜 잘 싸우긴 합니다. 30년 동안 막 나중에 그런 얘기도. 니네 같은 애들은 우리가 못 봤다. 진짜 니네 너무 끈질기구나. 처음엔 좀 무시했겠지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 왕준이 가가지고 계속 명확하게 저는 왕자 왕준입니다라고는 말 안 해. 저 왕자입니다. 왕준입니다. 말년 자기 이름만 정확하게. 거죠. 아, 와 저기 저 왕이랑. 네. 친척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얼버무린 거예요. 그렇게 십몇 년을 당직사관이 말년병장 불렀을 때 안녕. 그렇게 십몇 년을 같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자인 줄 알고 그 융숭한 대접을 했을 거 아니야. 몽골의 공주랑 결혼시켜줬어요.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왕준이 형.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외교로 잘한 거죠. 오늘 그냥 왕준 얘기하면 안 돼? 왕준이 안 나와요. 몇 줄 안 나와요.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왕준이 형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고려 사람들은 이게 되네. 진짜 아니, 외교를 나중에 걸려서 목 잘려도 할 말이 없는 형이 아니야. 나 공주랑 결혼시킨다 그랬어요. 쫄아서 그때는 슬쩍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이미 멈출 수 없는 단계였나? 걸립니다. 그렇지, 걸려야지. 걸리는데 이미 그때는 이미 결혼도 했고 이미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했고. 아니 그리고 얘를 내치기에는 몽골 애들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그다음에 아 그렇게 되면 이미 문케 칸이랑 친해져요. 이때 당시 칸이랑 친해져요. 야,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었다니까요. 야, 역시 왕을 잡아야 돼. 십몇 년을 같이 있었고. 네. 왜 트러블이 생기냐면 문케 칸 입장에서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 계속 투몽하는 애들이 늘어나거든요.
투멍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요동 땅에 막 고려인들이 막 엄청 많이 사는 거야. 농사 짓고 막 거기가 마치 옛날 지 원래부터 자기네들 땅이었던 것 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관리를 홍보건이 혼자 하는 게 부담이죠.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몽골 입장에서 이 새끼 반역자잖아요. 맞아 맞아. 아무리 우리 쪽에서 왔다 그래도 한 번 배신한 전력인 거예요. 새끼인데 이 새끼를 믿고 여기를 계속 맡기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 견제용 카드로 왕준이 너무 좋은 거죠. 아 근데 진짜 다 기가 막힌 스토리인 게 그 왕자 아닌데 왕자로 속여서 보낸 고려도 레전드 가서 자기가 왕자도 아닌데 왕자인 척 10년을 산 걔도 레전드. 그래서 10년 동안 속은 몽골도 레전드. 나중에 그래서 몽골이 너무 당해요. 너 새끼 왕자 아니라면 저는 왕자 찾아봐라. 기록 찾아봐라. 나는 왕자라고 했던 적이 있다. 왕의 친척이라고. 네, 왕의 친척이고. 그리고 나 왕족인 건 맞다. 우리 현종의 직계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 왕족인 건 맞고 지금 왕이랑 친척인 것도 맞다. 근데 난 지금 현직 왕자라고 했던 적은 없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 야, 왕족의 자였던 거지. 왕족자. 왕족자였던 왕자자지. 네. 왕자자지라뇨. 나 왕자자라고. 순간 기를 의심했어. 아, 왕자자라고. 네. 이 사람들이 지를 들어. 왕자자. 과도한 욕망이 부른 참사. 교수님도 레전드. 대단하네. 이 스토리 너무 재밌네. 아, 왕준이 갑자기 뜻밖의 복병입니다. 그래서 왕준한테 네. 그 몽골 쪽에서 지금부터 새롭게 오는 고려 투목민들은 네가 관리해. 된 거예요. 분할 통치 이렇게 하네. 그러면은 짜증 나는 거는 이제 홍보건.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지? 처음에는 내가 다 먹던 건데. 처음에는 사실 홍보건이 왕준을 잘 케어해줬어요. 홍보건의 집에서 살고 그랬어요. 왜냐면 얘 데리고 장사질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얘가 왕자가 아닌 건 홍보건도 알고 있고. 이 새끼 너 말 안 들은 거 이 새끼야. 이렇게 카드로 쓰고 싶었던 야, 거죠. 이건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소재가 너무 매력적인 소재예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부인을 갑자기 몽골 공주랑 하고 그러면서 점점 힘이 너무 세죠. 힘이 세지고 그다음 옆에서 새롭게 오는 투목민들을 관리하고 저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중간에서 또 이간질하는 놈이 있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이간질을 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빡쳐서 실수를 합니다. 홍보건이 왕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기른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자기 집에서 길렀잖아요. 그죠? 홍보건 입장에서 맞는 말이네요. 근데 사실 이게 고려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족인데. 왕족인데. 그 일개의 관리고. 관리고. 근데 이 새끼는 이제 여기가 몽골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위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왕족이 그래도 왕족인데 열받지 않겠습니까? 싸워요. 둘이 막 싸웁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던 그 왕준의 와이프가 됐습니다. 네. 왕준의 공주님이요. 와이프는 공주예요. 감히 우리 남편한테 듣고 내 남편이 개면 내가 네 개니? 이렇게. 고풍스럽게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럼 난 이걸 바로 칸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칸두 개네 뭐 이렇게 되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개 아빠? 네가 방금 했던 얘기를 나는 칸에게 얘기하겠다. 라고 하고 가는데 와이프 잘하던데. 갑자기 홍보건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끝판왕인데. 아, 진짜로. 여기지. 원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지금 개를 사위로 둔 장인어른으로 만들어 이렇게 길거리까지 뛰쳐나가서 무릎 그 치마자락을 잡고 공주의 치마자락을 잡고 근데 이 저번 이것도 말했었던 건데 뒤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몽골의 공주님들은요 성격이 대천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말 탄다 그러던데. 네, 그냥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걸 건드린 거죠. 가서 말합니다.
울었네. 야,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좆됐다 생각하기도 전에 죽어요. 어. 죽어요. 죽어요? 그럼 바로 죽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바로 자기 딸 얘기 듣고 바로 죽여. 딸은 아니었고 하여튼 왕족 공주니까 황족의 공주니까 바로 죽습니다. 아, 황족을 모욕했으니까. 아, 이거 얘기 너무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데. 네. 진짜. 근데 이때 칸의 입장에서는 아깝기는 해요. 아. 관리하던 애가. 관리하던 애. 아, 승이 좋은 걘데. 근데 황실을 능욕했으니 안 죽일 수는 없고. 죽일 수는 없고. 그래 죽인 거예요. 황실을 능욕하긴 사실 왕준도 능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왕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왕준이 중요해. 왕준은 사실 굉장히 꿀을 계속 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왕준 입장에서 또 최고인 게 두 명이 관리하는데 한 새끼가 죽었으니까 얘를 죽이고 싶어도 또 하나의 관리자를 죽일 수가 없어 이제. 결혼도 했겠다. 여러모로 왕준의 가치는 더 올라갔네요. 그런데 사실 몽골 입장에서는 홍간애가 쓰일 카드가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아빠는 죽이되 그 아들인 홍차고한테 모든 관직을 그대로 줍니다. 또 견제를 시키는 거야. 아들한테 또 이제 그 야 잘못하면은 깝치면 뒤진다라는 걸 알려주고 완벽하게 줄을 세워놨구나. 네.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머리를 얼마나 잘 써야겠어. 나 아빠가 어떻게 죽는지도 봤잖아. 아빠가 어떻게 죽는지도 봤고. 나 복수는 또 하고 싶은 것도. 그다음에 내가 또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근데 상황을 딱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쿠빌라이랑 그 원종이 서로 만나가지고 강화가 된 거죠. 이때부터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화 시기가 되는. 야, 그럼 이제 이거는 자기가 살아남을 그게 없잖아. 껀덕지가 없잖아. 껀덕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홍차구가 칸한테 뛰어갑니다. 쿠빌라이한테. 고려는 원래 거짓말을 잘합니다. 전쟁 해야 되니까 항복한다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안 통하죠. 왜냐면 이 쿠빌라이랑 원종은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가 됐구나. 두터운 거였기 때문에. 근데도 사실은 홍차구는 계속적으로 쓸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원종이랑 그 쿠빌라이랑 친해졌다 그래도 어쨌든 30년간 전쟁을 했었던 나라의 국왕이기도 하고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그냥 놔두면 좋은 카드네요. 네네. 그리고 아직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부마국이 아닙니다. 강화만 한 거예요. 부마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개경까지 아직 환도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별초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요거를 빌미로 삼는 거죠. 홍차구가 바로 손을 들고 삼별초는 제가 진압하겠습니다. 또 나서서 그리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사실 여몽이 이미 연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몽의 정규군과 삼별초의 싸움이에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몽이 연합한 세력이든 삼별초든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각자의 사정들이 있었던 거고 각자 고려를 생각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랐었던 건 거죠. 왕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무신집권기를 끝내고 본인들이 왕정을 복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체제를 다시 무신집권기 이전의 고려 체제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던 거고 주전파였었던 삼별초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인집권기가들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30년간 싸우고 지켜왔었던 고려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이들 지금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의 정치적인 정당성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삼별초는 아마 무신 정권의 그 특수부대 같은 형태의 기득권이었고 상당히 기득권을 누렸었고 그들이 이렇게 돌아섰을 땐 진짜 선악을 구분할 수가 어렵죠.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너무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예전엔 저 때는 민족항쟁 그렇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배시잖아요. 배중손 우리 조상 삼별초 독립 막 이러면서 우리 때면 국사는 그랬어요. 삼별초가 반몽 항쟁하갖고 민족의 어떤 이런 게 돼버렸거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지금은 아마 조금 말은 조금 달라졌을 부분인 거죠. 그때 무인집권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들이 남아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 삼별초를 진압하는 총사령관으로 홍차구가 임명이 돼서 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여기서 갑자기 왕준이 다시 등장합니다. 어, 야, 이거 매력적인 준이야. 준이야. 뭐냐면 왕준이 직접 등장하는 거는 아니고, 어. 어, 왕준이 직접 등장하죠. 어, 뭐냐면 왕준도 여몽연합군의 선봉에 서니까요. 삼별초를 진압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와이프 무서워서 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어. 왕준의 형이 네. 왕온이라는 사람인데 네. 삼별초에서 이 왕온을 어. 왕으로 세워요. 그럼 형제 간의 전투가 되겠네. 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아니요. 삼별초 왕온은 실제로 같이 원래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왕준이 저기서 온다는 걸 알고 세운 거예요? 아니면은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게 뭐 노렸을 수도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지. 있는데. 왕온이 왕이니까 왕준을 보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반대로 될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왕온을 세웠다는 거를 왕준도 듣고요. 홍보군 아 홍차고 듣습니다. 누가 근데 여기 진도에 있을 때예요. 삼별초가 이 왕온도 누가 빨리 꼬마 누가 빨리 가느냐예요. 어. 왕준을 네. 빨리 가서 살려야죠. 그래. 얘는 삼별초한테 그냥 꼬임당해서 그렇죠. 된 겁니다라고 해서 얘기하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간 건데 지금 홍차구는 그런 게 아니야. 아빠 죽인 놈의 형이잖아요. 죽여버려야죠. 누가 먼저 가냐의 싸움인데 안타깝게도 홍차구가 먼저 도착합니다. 아.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온을 죽여버리죠. 네, 아, 이 왕준 인생이 나 너무 관심이 가는데 나 드라마 만들고 싶어. 태조 왕건처럼 왕자 참칭 왕준. 아, 인생이 너무 야, 이 영화 같은 영화 같잖아. 그러니까. 네, 뭐 사실 그 뒤로는 왕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제 이걸로는 이제 끝이고. 그치, 죽은 건 아니잖아. 네, 왕준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는 왕준의 가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왕준의 가치는 실제 왕자나 왕이 그치. 몽골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역할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제 왕실과 황실이 서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왕준의 가치는 평화 시대 그럼 결국 왕준은 추측컨대 돌아가서 몽골에서 잘 살았겠네요. 네. 야, 마누라 등살에 잘 살았겠니? 되게 무서운 마누라. 아,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아 그러니까 사이 좋지 당연히 나갈 때도 말 잘 듣는 척하겠다. 그렇게 무서운데 말 한마디 말 대꾸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가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네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세상 수인남 되시지 나도. 말 대꾸하면 오빠 홍복원 씨 어떻게 죽은지 몰라? 옷 입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홍창우의 인생은 이제 삼별초까지 진압을 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사랑을 받게 돼요. 네, 아버지 때만큼이나 또 이제 위신이 올라갔겠네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일본 원정. 일본 원정 때에 뭐 홍창우는 뭐 할 뭐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징발해 가고요. 조선인 고려인들을 징발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총 관리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잔인하게 네. 좀 고려인들을 이제 억압을 했었던 거죠. 근데 다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일본 원정이 실패하잖아요. 좆된 거죠. 1차 원정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사령관은 아, 꼬리 자르기 너무 좋지. 네. 근데 그 가운데 1차 원정까지 실패를 했는데 2차 원정을 앞두고는 더 이용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홍차우가. 왜냐하면 원종의 아들이 네. 그 황실 쿠빌라이의 막내딸과 결혼을 아, 이제 견고해졌네 사이가 정식 정말 초정식 수교가 돼버린 그냥 진짜 이 충선왕 충렬왕 충렬왕 영화는 충렬왕이 이제 이 정도면 홍차군 이제 일본에 투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징이 뭐냐면 2차 원정 일본으로 가는 2차 원정 때는 사령관으로 충렬왕이 앉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홍차군은 뭔가 쓰임새가 없죠. 쓰임새가 없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안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복원 홍차군은요 인생의 인생의 모든 모든 그 길이 뭐 나라 이거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몽골의 뭔가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몽골을 위해서 뭔가 정치를 했냐 그거 아닙니다. 고려를 위해서 정치했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가문을 위한 권모술수만 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경기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근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만 신청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 뭐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네.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일일이 보험사마다 전화해가지고 뭐 보험 약관 다시 보내달라 뭐 이런 걸 다 하시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내 보험 내가 알겠다고 하는 건데도 되게 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 죄짓는 느낌 막 이런 거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뭐 일일 전화해서 그런 묻는 게 예,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니까 보험 장터를 통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딱 정리하시고 좀 다이어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험 장터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 전화는 1544-5788, 1544-5788입니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으로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를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 여러분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순백에서 만든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산삼 70%에 나머지 30%는 홍삼과 그리고 도라지로 채웠습니다. 도라지의 효능 다들 알고 계시죠? 목 건강 네, 도움을 목 건강 좀 받으실 좋고. 수 있고요. 뭐 홍삼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기력 충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자, 맛도 괜찮습니다. 맛도 괜찮아서 드시는 분들 뭐 산삼 특유의 그 쓴맛을 많이 좀 잘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삼순백 드셔보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호기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저렴하게 대중성 있게 만들었고 또 휴대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스틱이라서 네. 여러분들 드시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도라지가 네. 맛있어요. 도라지 들어가야 맛이 더 나요. 네. 맞습니다. 맛측면에서는 산삼순백보다 산삼시대가 훨씬 나. 뭐 몸에 좋은 걸로는 사실 산삼이 함유량이 더 높은 게 비싼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산삼시대도 나쁘지 않고 일단 맛이 괜찮아서 왜냐면 맛이 좀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있어도 안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 아 맞아,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서 산삼순백도 좋긴 한데 뭔가 손이 가는 건 더 산삼시대더라고요. 네. 뭐 도라지만 먹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네가 손이 가는 건 여기 있는 꽃차라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해. 한창하고 주워 먹거든 이제. 네. 여기저기서 산삼 어느 방송을 가나 그 탕비실부터 텁니다 쟤는. 산삼 시대를 찾아가지고 대단합니다 아주. 자 여러분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 시대였습니다. 이 고려의 충신이 엄청난 충신이고 대장군이거든요. 엄청난 충신이고 뭐 삼별천안이랑 이 일본 원정 때도 활약을 했었던 사람 중에 김방경이라는 네. 고려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김방경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네. 하는 헛소문을 슬 흘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를 문초를 이 헛소문도 홍차고가 네. 만들어서 흘리고 그러면 이제 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조사를 하겠다. 내가 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갑니다. 네. 근데 김방경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김방경도 다룰 수 있으면 네. 다루겠는데 이 사람은 백전노장이고요. 네. 고려의 그냥 대표적인 충신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안 불죠. 아무리 주께서 네가 반역을 어쩌고 저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네. 안 붑니다. 그리고 죽어요. 근데 집을 뒤져봤더니 네. 갑옷 46벌이 나와요. 증거. 근데 그걸 증거 군인 집에서 갑옷 46벌 나온 게
증거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증거로 들고 갑니다. 그 가지고 들고 가는 놈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오창석 집에서 AV 나온 거랑 그러니까. 뭐가 달라? 아무 의미 없는 증거 하는 건데요. 근데 이때 그 쿠빌라이가 홍차고도 부르고 충렬왕도 부릅니다. 대질심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씨. 와서 대질해라고 하는데 이때 충렬왕이 참아왔던 거를 다 터뜨리죠. 와, 사실 이제 개그의 완성이 되면 왕준이 이때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왕준 등에서 왕이 맞지 막말이 맞고 홍차고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왕준이 필요가 없는 게 충렬왕은요 사위예요. 그지. 막내 딸의 사위입니다. 왕준 필요 없습니다. 아,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다 기울어 있겠네. 아무리 그 장인과 사위 사이가 조금 어색.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기 얘기해. 아니 뭐 뭐야. 그, 원래 그렇지. 원래 그렇거든요.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아요. 근데 김재원 장인 싫어한다. 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제목으로 달아드릴까요? 아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위잖아요. 딸을 맡긴 사위인데 사위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새끼 자꾸 와가지고 고려 간섭하고. 아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중재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쿠빌라이 들어주죠. 아 사위 고생 많았네. 고생 많았어라고 하고 그냥 충렬왕의 말을 들어주고 홍차구를 내쳐버리게 되는데 그 이후로에도 또 포기하지 않죠. 계속 충렬왕이 사위지만 쿠빌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자꾸 홍차구는 파고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대단한 놈이다 진짜. 그래서 사위와 장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 반역을 저지를 거다. 저지르라는 소리를 또 해서 둘이 또 불러요. 둘이 또 부르는데 이때 막 서로 막 싸우고 홍차구도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홍차구는 홍보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려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권자가 되고 싶어요. 네, 이 정도 했으면 쿠빌라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너, 아, 너가 고려 사람 출신이니까 아, 고려는 네가 알아서 해. 이 정도까지 바랬구나. 네. 아 근데 사위인 충렬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사위인데 일개 간신에 불과한 이 홍차구랑 자기가 동급에서 자꾸 빌려가는 게 되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 그 또 길게 가다 보면은 계속 생각할 거 아니야. 더 빡치지. 그 마지막으로 서로 대질 신문을 했었던 게 이제 홍차구가 충렬왕이 무엇인가 꾸미고 있고 지금 고려에 와 있는 몽골의 그 사신들을 죽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듣고 다시 불러서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쿠빌라이가 아예 정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자꾸 뒤에서 그 지랄 하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 거 나한테 직접 보고해. 그 말은 사실 충렬왕 편을 아예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확실하게 가르마를 좀 타주려면 홍차구를 그냥 아예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한번 드릴 것 같은데요. 네. 몽골 입장에서 고려는 부마국이지만 전쟁을 했었던 나라였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였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그래서 그 요동 땅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요동 땅의 관할권을 두고 몽골과 그 고려와 그 관할권을 둔 나중에 심양에서 심양왕이라고 하는 직책에서 심왕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바뀌거든요. 그 사이에서 그 나름대로 EJ를 계속해요. 그 초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홍복원 홍차구 홍간의 집안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 홍간의 집안으로 계속적으로 그 이의제를 해왔던 걸 나중에 몽골이 그 심왕이라고 하는 존재와 갈라치기를 하는 걸로 이제 뒤바뀌게 되는데 이제 충렬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충렬왕이 너무나도 상징적이잖아요. 와이프가 그 지금 황제의 막내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왕직을 겸합니다. 심왕과 고려 왕직을 겸해요. 또 여기도 왕이에요. 왕이 그냥 무슨 명목상 있는 왕이 아니라 심양왕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바뀌는 심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왕이에요. 고려처럼 그냥 왕이에요. 고려왕인 것처럼 그 두 왕을 겸하게 그러면서 사실상 홍간에는
약간 역사의 뒤안길로 쭉 사라지게 돼. 충렬왕의 이 권력이 더 세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져갔군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근데 뭔가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느냐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차고는 또 명대로 살았구나. 네. 잘 먹고 잘 살아. 권력에서만 멀어졌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죠. 네. 아 그때 왕준이 나타나서 어떻게 너무 깔끔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왕준이 사라지기 너무 아쉽네. 왕준은 픽션으로 하는 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왕준은 뭐 끝내. 더 이상 나타나지. 아 충렬왕과의 이 권력 다툼에서 딱 물러나서 문 열고 딱 나오고서 내가 졌구나 이제 조용히 살아가야지 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왕준이 뒤에 뭔가 더 있나? 제가 여기까지 안 찾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찾아보고 아니, 있으면 한번 말해봤으면 충분히 흥미로운 이야기. 아, 예, 예, 예. 아, 너무 매력적이네. 네. 홍차고 앞에 홍차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왕준이 오랜만이야. 그래서 저 새끼를 죽이러 왔는데 혼자 왔겠냐 하고 이제 공주가 싹 걸어. 여보. 네, 아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아, 뜻밖의 왕준이 네. 활약을 해줬네요. 아 전형적인 배신자의 형태의 극단을 보여줬던 부자였던 것 같네요. 혹시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 배신자들의 공통된 심리 상태가 좀 있습니까, 교수님? 배신자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되게 비굴할 것 같지만 되게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똑같이 이정재 말이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 당당함이 없으면 배신 못할 것 같아.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 같아. 스스로가 중독되는 거지. 그리고 뭐 자격지심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갈아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악독하게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훨씬 더 자기 동족을 더 많이 죽이고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 배신자들의 행태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악랄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더 능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이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 제 마음속 한켠에 소중하게 자리 잡은 왕준 왕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저희는 찬양하면서 아, 예. 너무 매력적인 형이었어요. 준이 형 왕준입니다. 아 그렇게 안 했다. 근데 눈 마주치면 걸리고 따면서 오창석이 이렇게 보냈으면 잘. 왠지 왕준이 오준 비슷했을 것 같아. 왕준입니다. 직접 말하고 님 뭐 왕이랑 친하고 뭐 그거 다 확인 안 하고 보냈어 나를. 밥도 먹고 다 하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내 입에서 왕자란 말은 안 나와. 무험하다 지금 계속 몇 번을 묻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하면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한 거지. 거짓말은 안 한 거니까. 네. 자 왕준의 이 매력적인 캐릭터 때문에 이 홍가 부자의 미친 것 같이. 저걸 주인공은 홍가네였습니다. 홍가네였어요. 네. 악행이 좀 무심감이 있는데 네. 아 이게 뭐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아 우리 이게 왕준한테 꽂힐 줄이야. 와 여기 저기 홍가네 그리고 피처 왕준이 써야죠. 몇 줄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매력적이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보기에도 왕준 매력적인 캐릭터 아닙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이요? 네. 뭐야? 배신을 하려면 좀 애매하게 해야 된다? 어? 뭔 소리지? 왜? 이러면은 제가 강의한 게 한 시간 다 말아먹잖아. 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교훈이 나왔어. 아니 다들 왜? 다들 조용히 편집점 잡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네. 자 고려시대 홍가 부자에 의해서 벌어졌던 이 네. 반역 행태에 대해서 자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의외로 분노의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캐릭터로 인해서 좀 유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에 좀 열광하실 거 댓글이 많이 올라올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